집에서 키운 페추니아고요. 이 중에 이제 한 그루가 그 줄기 쪽이 약간 갈색이라 볼까? 그리고 걔는 이제 올 때부터 약간 줄기가 이제 갈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산화수소수 있잖아요. 이거를 한 뚜껑 반 해가지고 여기다가 물 넣고 희석해가지고 뿌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처음에 뿌렸을 때는 색깔이 하루 지나니까 약간 이렇게 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효과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걔만 그 갈색으로 변한 그 줄기만 다음날 제가 한번더 뿌렸어요. 과산화수소수를. 그랬더니 한 이틀, 3일 후에는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EM도 가끔 쓰지만은 이제 눈에 보일 만큼, 이런 병충해 같은 거 생겼다 그러면은 EM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산화수소수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과산화수소수를 이렇게 뚜껑에 한 뚜껑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여기 잎이 굉장히 끈적거려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그 날파리나 모기 있죠? 그런 벌레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잎에.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면은 벌레랑 먼지랑 싹 씻겨나가고 좋더라고요. 그 갈색 부분에서 제가 곁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했는데 요거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일 때 줄기가 얘도 그렇게 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과산화수소수를 희석해서 뿌려줬죠. 그런데 며칠 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래서 저도 과산화수소수가 좋다는 거를 몰랐었는데 이제 블로그 같은데 네이버 검색하니까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가 꽃을 폈어요. 얘는 이렇게 얘가 첫 꽃이고요. 예쁘죠? 되게 귀엽고 꽃볼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첫 꽃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페추니아도 꽃볼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처진다고 그럴까? 그런 거보다 이렇게 약간 작으면서 슈퍼벨처럼 자그마한 꽃볼이 저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첫 꽃을 보여줬고요. 제라늄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식물등 선반이 있죠. 거기다가 제가 넣어놓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얘네들 순짓기하고 나온 그 꽃다리라고 그럴까? 걔네들이 이제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상토에다가 그냥 꼽았는데 뿌리를 이렇게 예쁘게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포트에 세 개씩 제가 이렇게 그냥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순짓기를 제가 했죠. 그리고 여기 순짓기한 애들을 제가 또 상토에다가 지금 꼽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줄기를 잘라가지고 제가 삽목해서 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순짓기한 그 꽃다리를 버리지 않고 제가 상토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님들도 이제 페추니아 저처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삽목하실 때 굳이 곁가지가 없어도 이렇게 순짓기 하고 나온 그 꽃다리 있잖아요. 그거 버리시지 마시고 그냥 상토에다가 이렇게 아주 작죠?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얘보다 더 작아요. 순짓기 해서 나온 애들은. 근데 자람새가 굉장히 빨라요. 저도 지금
베란다에서 페추니아 키우는 거는 처음이라 지금 여기저기서 검색하고 배우면서 키우는 중이에요.